네, 오늘은 이렇게 지난번 우리 공부했던 거 위주로 해가지고요, 이렇게 적용하는 거를 좀 해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라이브에서 뭐 차트 해드리는 거랑 좀 다르죠. 그렇게 좀 다르고, 이제 실질적으로 우리가 하는 좀한 단계 위에 분석 툴을 어떻게 내 종목에 적용해서 보느냐, 그런 걸좀 같이 해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일단 디스코드에 미리 질문 주신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제가 위주로 한번 볼게요. 지금 많은 분들이 와 계신데, 네. 네, 헬로 켈리님, 제가 그 질문은 이게 Think or Swim이니까 그거 네. 이따가 따로 해서 할게요. 그거는 일단 네. 스킵하고요. 네, 감사합니다. 네. 첫째 질문이 이런 게 있었어요. 그 매치랑 스퀘어가 차트가 좀 비슷한데 그 차이점을 한번 보고 싶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이 매치 그룹이라고요. 티커 보이시죠? 여기 다 MTCH라는 종목이에요. 그 종목이랑 한번 비교를 해서 볼게요. 뭐가 다른가? 지금 이거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지난 차트를 쫙 보시면 알겠지만 이게 지금 최고점이거든요. 여기가 전고점이고 전고점을 뚫었어요. 그래서 이제 전고점을 뚫었 거를 지금 어떻게 분석하나, 그게 질문이신데, 일단 전고점이 여기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다른 지표 우리가 배웠잖아요. MACD 배운 거를 보면 딱 이게 이제 지로 크로스가 딱 시작이 되어 버렸어요. 그러니까 전고점을 요날 찍고요. 어제 찍고, 아 오늘이구나. 날짜가 왜 이렇게 나오지? 오늘 이게 조금 하루 차이가 나서 시간이 좀 이상하게 나오네요. 잠깐만요. 4시간은 돼 있구나. 그래서 제가 시간 세팅을 잘못했어요. 그래서 전고점을 딱 찍고 지금 뚫었어요. 그리고 최고점을 했는데, 그러면서 동시에 지로 크로싱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종목 같은 경우에는 상승의 여력이 되게 많죠. 그리고 이제 양봉이 나왔잖아요. 장대 양봉이 여기 나왔잖아요. 제가 저기 하면서 조금 클리어하지 않아가지고 안 보이시는 부분이 있으면은 말씀해 주세요. 그럼 제가 스탑 해가지고 할게요. 여기 장대 양봉이 생겼잖아요. 그런데 볼륨을 보면 볼륨이 평균 볼륨보다 그렇게 높지 않아요. 그러면은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매 도세가 없고 다 매수세가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러면은 여기 예. 여전히 4-hour 차트인데요. 4월 차트예요, 여전히? 예. 4월 차트가 맞네요. 이게 왜 자꾸 4월 차트로 바뀌지? 똑같습니다. 그래도 지우고 다시 볼게요. 예. 그래서 지금 1일 차트. 요걸 잘 세팅을 하셔야 돼요. 항상. 요 1일 차트라고 D를 눌러놓고선 보셔야지 이게 차트를 보는데 좀잘 읽혀집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이제 평균 볼륨보다 높지 않은 상태에서 장대 양봉이 이렇게 나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매도세보다 매수세가 더 있는 그런 모습이 되고요. 그리고 여기서 지로 크로싱이 이제 시작하려고 딱돼 있어요. 근데 이런 거 봤을 때는 거의 지로 크로싱으로 넘어갈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이 거리가 확연하게 보이잖아요, 스윙이. 그래서 제가 이 종목을 우리 아까 라이브 챗에서 실시간 내에서 한번 말씀을 드렸던 이유가 있었고요. 그리고 오늘 영상에서도 다루었고, 그 다음에 질문이 스퀘어도 이거 비슷하다고 그러는데 스퀘어랑은 뭐가 다른가? 그래서 이 스퀘어도 보면 스퀘어는 장대가 안 나오고, 보면은 여기 우리 그거 배웠지요, 모닝스타, 이브닝스타. 이거는 약간 이브닝스타 분위기가 돼버린 거죠. 이게 너무 힘이 있긴 한데 거의 가까이 비슷하게 있기 때문에 이거는
전고점을 치고 뚫고 올라갈 수 있는 그런 힘이 있을 수도 있지만 그냥 차트를 이렇게 봤을 때는 조금 아까 매치보다는 없어 보인다. 그렇게 느껴지죠. 혹시 감사님 여기 계세요? 그 질문. 그리고 이것도 보면은 지로 크로싱이 벌써 넘어섰는데 이거는 지로 크로싱이라기보다도 이 여기 보시면은 지금 이 시그널 라인이 지로 밑으로 내려가지 않았잖아요. 약간 뜨고 이게 이렇게 됐잖아요. 그러면은 지로 크로싱은 아니에요. 지로 크로싱 느낌은 들지만 지로 크로싱이 아니죠. 그래서 비교를 하자면은 매치랑 이거랑 비교를 하자면은 힘이 스퀘어는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51%의 저의 확률로 보면 한번 치고 내려가고 그 다음에 한 번 더 해야지 올라갈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27일 날 그 봉이 그게 모닝스타라는 겁니까? 이런 거가 모닝스. 네, 근데 거기 모닝스타도 네. 아니에요. 이거 왜냐하면은 이건 도지잖아요. 거의 도지에 가깝잖아요. 예. 네. 예. 근데 그 모닝스타처럼 읽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보통 모닝스타는 어떻게 되냐면은 이게 좀 더 올라오죠. 밀어붙이는 힘이 좀 더 세죠. 그래서 타고 이렇게 올라가게. 예. 근데 뭐 도지래도 이렇게 도지에서 딱 반을 갈랐을 때 50% 위쪽만 있어도 그런 느낌으로 그냥 봐줄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